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파트너를 위한 IO 익스텐디드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퀄랩에서 초고퀄랩으로 레벨업 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구글의 파트너 디벨로퍼 어드보킷 강사룡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하루 1시간씩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만 요약 정리해드리고 파트너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세션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로, 세로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구글 코리아 디벨로퍼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살짝 문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 세션에 집중해 주시고 4개의 정답을 빠르게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선착순 100분께 스타벅스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를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세션에 집중해 주시고 달콤한 디저트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퀴즈는 오늘부터 3일간 각 주제에 맞는 다른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하루에 한 번씩 세션 참여와 함께 퀴즈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 소개는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할 토론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주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12에 대한 내용, 제트팩, 그리고 제트팩 컴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구글 I/O에서 그 발표된 내용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리라 생각이 돼서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그다음에 I/O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좀 크리티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리크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I/O 12에서는 이제 이전에 발표됐듯이 그 안드로이드 역사상 가장 큰 UI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그 배경화면만 바꿔도 배경화면에 맞는 컬러의 테마로 전체적인 테마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스템 설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UI, 시스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바뀌게 된다든가 하는 변경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약간 세부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사진 선택창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유제과 통지 부분에서 바뀐 게 있었고, 에지스테이지 UI는 이제 아래에서 스와이프했을 때 여러 화면들이 보이는 그런 화면에서, 예, 그런 다른 화면으로, 다른 앱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UI의 어떤 개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셰어드 시트라고 해서 이제 전, 그 공유하기 기능에 대해서도 좀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 시작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서요. 그 특별히 앱에 대해서 그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OS 레벨에서 많은 최적화들을 수행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앱 시작 시간에 어느 정도의 개선 사항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앱 시작 애니메이션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앱 링크라든가 통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역시 많은 분들이, 그 특히나 개발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립보드에 대해서, 그래서 안드로이드 12에서는 정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유저의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클립보드로부터 앱 읽기 작업을 요청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토스트에 대해서도 그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앱에서 대기시킬 수 있는 토스트의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파워 미스 관련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니얼바이 권한을 추가를 해서요. 그래서 그 컴패니언 앱이 관련 디바이스에 연결하려면 새로운 니얼바이 앱 권한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위치 정보에 대한 공유 없이도 블루투스 연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치 정확도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도 끄고 켤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11부터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시작해서 할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2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UI 측면에서 어떤 오버스크롤의 새로운 이펙트가 추가됐고요. PRP 애니메이션이 좀더 미려하고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11에서 그 IME 키보드가 뜰때그 키보드의 인셋 영역을 그 취득할 수 있도록 API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강력하게 바뀌어서 보다 그 스무스하게 키보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UI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그 룩앤필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앱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변경하시지 않으셔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 UI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변경사항이 앱에 영향이 갈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앱 런처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앱이
부드러운 전환 효과와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앱 시작이 좀 느리거나 끊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변경 사항이 없으시면 그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앱의 아이콘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그 스플래시 화면을 보여주고 그 후에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 형태로 바꾸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즈도 할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하실 때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콘 그리고 배경색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style.xml 파일에서 그 배경색 색깔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겟 API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겟 API를 변경하시면 이제 스프레쉬 스크린을 좀더 미려하게 쓸수 있는 그 도움의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링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저분들이나 이제 개발자분들의 그 변경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링크를 탭하면 자동 검증된 앱이 즉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결된 앱이 없다면 즉시 브라우저가 열리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변경하셔야 될 사항들은 이제 그 인텐트 액션이라든가 인텐트 카테고리를 이전과는 달리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매니페스트에서 설정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그 홈페이지 그 저희 developer.android.com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코드랩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저들 차원에서는 보다 그 미려하게 그 특별히 선택하지 않게 귀찮게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뜰수 있도록 그리고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앱이 검증된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뜰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같이 추가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6.0 이후 버전까지도 전부 다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버스크롤이 추가됐고요. 기존에는 글로우 이펙트라고 하죠. 이제 위에 약간 잔상이 아니라 약간 그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이펙트를 추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마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앱의 전체적인 색깔과 좀 어울리지 않거나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스태치 이펙트를 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리사이클러 뷰라든가 스크롤 뷰라든가 하는 것들의 그 디폴트로 제공이 되고요. 반대로 끄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에서도 사실 위젯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컵케이크 때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측면에서 이제 사용자가 볼그 쉽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위젯 피커를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징에 대해서도 기존 같은 DP 형태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유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타겟 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추가해서 셀 단위로 그 배치를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를 들면 라지 스크린이죠. 태블릿이라든가 폴더블에서도 그 적절한 특별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잘그 사이즈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일관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라운드 처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작 애니메이션도 보다 미려하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뷰어에 왜 체크박스가 없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창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이 생겼고요. 그래서 먼저는 통지창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했으면서 보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빠른 로딩 속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저블한 영역을 좀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은 이제 이 지금 보이시는 영역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OS에서 그려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제공을 하셨던 그 개발회사라고 하면 특별히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커스텀 뷰를 통해서 그좀더 커스텀한 쉐입을 만들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약간 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큰 변경 사항 중에 한 개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트램폴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눌렀을 때 액티비티가 뜨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무엇인가가 뜨거나 그 인텐트가 뜨고 그걸 거쳐서 이제 액티비티가 감으로 인해서 노티피케이션 창이 닫히고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조금 뒤에 앱이 뜨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자주 있었는데, 그걸 노티피케이션 트램폴린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티피케이션을 올렸으면 즉시 대상이 되는 액티비티를 뜰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에서도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카메라 X에서 이제 그 변경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이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OS 버전과 비교해서 동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보정이라든가 굉장히 그 최근에 있는 많은 강력한 기능들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셰어드 프리퍼런스를 쓰시다 보니까 쓸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단말 제조사마다 미묘한 동작 차이로 인해서 이제 예기치 못한 ANR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그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루틴이라든가 RX 자바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싱크로너스하게 기존처럼 사용하실 때는 이제 그 런블로킹이라든가 아니면 그 라이프사이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스콥 안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좀더 강화됐죠.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있던 모션 레이아웃이 좀더 강화됐고, 그리고 모션 레이아웃을 위한 그 디자인 툴이 강력한 디자인 툴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크린이라든가 그다음 폴더블 폰들을 위한 어떤 그 확장된 UI 설정들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의존성 주입이 그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대거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대신에 커스텀한 설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예를 들면 뷰 모델 하나를 뷰 모델에서 어떤 동적인 어떤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힐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단순하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브를 추가했고, 그리고 힐트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힐트를 도와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서포트들도 그앱 컴팟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JPEG 안에 들어 있는 액티비티라든가 프래그먼트 컴포넌트에도 모두 추가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의도성 주입이라든가 뷰 모델 주입 같은 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의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간뿐만 아니라 스크롤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폼팩터를 재현하기 위한 그 JPEG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었고요. 예를 들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 매니저죠. 그래서 폴더블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슬라이딩 패널 레이아웃이라고, 페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변적인 레이아웃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도 지금 현재 웨어를 위한 8개의 라이브러리가 새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재팩 컴포즈에 대해서 아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재팩 컴포즈 1.0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팩 컴포즈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전에 웹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시던 리액트와 같은 형태로 디클러러티브하게 선언적으로 U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의 XML에서는 불가능했던 예를 들면 UI를 선언적으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예를 들면 if else에 따라서 다른 UI를 표시한다든가 하는 로직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XML에 있는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composable 함수 형태로 전부 다 제공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도 동일하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레이아웃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물론 그 복잡한 레이아웃을 위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컴포즈용으로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레이아웃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커스텀하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API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기존의 리사이클러 뷰의 어떤 복잡한 리사이클러 뷰와 뷰 홀더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복잡성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리스트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키만 추가하면 기존의 디프 유틸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할수 있고요.
여기다 페이징 라이브러리도 새로 추가가 돼서 페이징을 붙이면 무한 스크롤 같은 것도 굉장히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아마 이제까지 이제 그 알파 버전에서 사용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루틴을 그대로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도 비동기적인 처리들을 할수 있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컴포즈 형태로 처음부터 재구현해야 되냐? 뭐 그런 그 문의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충 이 정도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뷰가 있고 그 안에서 컴포즈만을 일부만을 사용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부 그 뷰만 컴포즈로 썼다가 이제 좀더 많은 부분들을 컴포즈로 구현했다가 그 궁극적으로는 컴포즈 전부를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처음에는 뷰를 이렇게 썼다가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의 프래그먼트라든가 그런 것 쓰면 그런 구조들을 한꺼번에 철폐하기 어렵겠죠. 특히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뷰를 얇게 감싸고 있고 내부의 컴포즈를 쓰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컴포즈로 완전히 바꾸고 그다음에 컴포즈가 바꿀 수 없는 구현하지 현재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일부의 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맵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만 컴포즈로 사용, 아, 그 안드로이드 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컴포즈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이제 성능 부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가 지금 기존에는 구현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뷰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초기 성능 자체는 그 컴포즈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어떤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의 처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상태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만 변경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보다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컴포즈를 사용하실 때, 예를 들면, 뷰 모델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컴포즈 전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어떤 내비게이션의 뷰 모델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파트너 분들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뷰 모델이라든가, 심지어 라이프 사이클까지도 이제 직접 구현해서 쓰시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컴포즈에서 컴포즈 내에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드신 어떤 뷰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또 현재 그 구현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